쿠션 덜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찍어준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스 쿠션이 좋다는 건 알았는데 뭔가 렌즈 사려고 했을 때 맨날 품절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 더 추천받아서 사면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뭔가 유명한 쿠션들 많이 써보기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걸 사고 싶어가지고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도 커버도 잘 되는 것 같고 일단 색깔이 예뻐가지고 쿨톤한테 되게 잘 맞네요. 쿠션은 여기까지 잘 바른 것 같아요. 아, 휴지 있으면 닦아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가지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하루종일 걸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에 샀어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팩트라고 이거 파우더 팩트 사봤고 원래 저 집에서 메이크업 포에버 쓰는데 브러쉬 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사봤어요. 이거 파우더 얼굴에 좀 발라줄게요. 딱히 뭐 모공이 가려지고 이러는 거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름기 좀 눌러주게 발라주겠습니다. 확실히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가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아직은 기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지금 햇빛이 강해서 사실 피부도 잘안 보이고 어제부터 졸려서 눈도 잘안 보이는 것 같고 아 이거 제 체인데 베네피트 긴밀브로우 항상 쓰거든요. 저 눈썹 그릴 때 원래 눈썹이 좀 진하기도 하고 왁싱샵 가서 맨날 모양을 다듬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눈썹 그려주고 있어요. 저 면세점에서 샀는데 제가 원래 쓰는 컬러가 3.5인데 없어가지고 그냥 3으로 사봤어요. 그냥 이걸로 눈썹 이렇게 그리듯이 빗어주면 됩니다. 눈썹을 대충 그리듯이 아, 눈썹 벌써 많이 자랐네. 눈썹 시간 있을 때 트위저로 좀 뽑아야겠어요. 이 베네피트 긴밀브로우로 눈썹 잘라주고 그랬는데 아이프라이머 아, 그냥 이거 새로 사고 싶었거든요. VDL에서 근데 면세점에서 못 사서 미샤 거 쓰던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이프라이머 이렇게 손에다가 한번 덜어가지고 눈에 발라줘야지 낫더라고요. 이렇게 눈 위에다가 눈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그리고 아이섀도우 에뛰드하우스 핑크뮬리 가지고 왔어요. 팔레트 그래서 이거 베이스 브러쉬로 제일 밝은 컬러 덜어서 눈에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쿨톤 컬러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 진짜 완전 쿨은 아니고 좀 웜기가 도는 쿨이거든요. 가지고 올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완전 쿨 컬러보다 이 블러셔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 밑에 펄 색깔도 예쁘고 좀 약간의 웜 느낌도 있어서 옷을 약간 웜이 돌게 입었을 때도 다 전반적으로 쿨건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베이스 컬러 발랐고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이거 좀더 진한 거 덜어서 눈두장 쌍꺼풀 라인에 좀 발라줄게요. 눈 아래에도 발라주고 또 쌍꺼풀 라인 그리고 눈 아래에도 발라줍니다. 이걸로 블러셔 컬러 해서 한번 경계? 어머, 거울도 없는데 이러고 있어. 풀어주고 릴리바이레드 거 쓰고 있는데 애쉬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걸로 꼬리 부분? 꼬리가 올라가지 않게
살짝만 빼서 그리고 속눈썹 사이도 살짝만 채워서 그려줍니다. 이것도 피카소 브러쉬인데 펄 브러쉬로 이펄두개 섞어가지고 눈 밑에 좀 발라줄게요. 눈밑에 애교살에 펄도 좀 발라주고 주로 속눈썹도 좀 찝어줄게요. 아, thank you. Did you try that? Did you try that? Yes. How was it? Was Good. it good? Ah, it's sweet, right? Yes. 그 도밍고 굴차? 그 바닐라 뭐맛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 저 되게 좋아해가지고 터키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 다 갖고 온건 아니고 가방에 좀 싸와가지고 그거 친구가 지금 타줘서 먹어봤어요. 근데 터키 홍차가 훨씬 맛있어가지고 아마 약간 성이 안찰것 같아. 티 많이 사가야겠다. 이거 마스카라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인데 발라주면 번지기도 좀덜 번지고 속눈썹 펄링도 유지되고 조금 볼륨도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바르고 딴것좀 하다가 이따가 마스카라 바르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코를 쳐줍니다. 지금 친구는 준비가 끝난 것 같고 저는 여행객이니까 예쁘게 나와야 돼서 화장하고 있는데 제 고양이 알러지가 심한데 여기 고양이가 있거든요. 되게 귀여운. 바댐이라고 아몬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콧물이 계속 나네요. 이렇게 코 쉐딩을 쳐주고 내 고양이가 변기에다가 사람처럼 앉아서 쉬를 싸요. 진짜 신기하죠. 어제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짠가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헉, 대박. 지금 저거 고양이 오줌 싼거 친구가 보내줘. 야 고양이가 바댐이 오줌을 진짜 사람처럼 변기에 앉아서 싼다? 진짜? 나 어제 말했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야. 방금. It's finished. 토일렛. 왠지. 오, she's pink. 코 깎았고 얼굴도 이거 쉐딩으로. 근데 콧물이니? 얼굴도 여기서부터. Trash bin, rubbish bin. 얘는 따로 분리수거고 그 일반은 싱크대 있는 쪽에 그 비닐봉지 있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두면 돼. 이렇게 해서 얼굴도 이렇게 해서 턱도 깎아주고 열심히 깎아야겠네.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깎아줍니다. 트윙클 라이너 글리터 소다팝 플레이크 썼는데 이것도 발라 뭐야? 아, 맞구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입니다. 이렇게 눈 밑에다가 찍어서 바를 건데, 바로 바르면은 좀 그럴 것 같고, 저는 글리터 손에다가 엄청 크네? 이렇게 덜어가지고, 아이고, 아까 눈밑 발랐던 펄브러쉬로 찍어서 발라볼게요. 발라진 것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스카라 이거 홀리카홀리카 또새 건데 맨날 쓰는 거긴 한데 새거 가져갔어요. 이거 무슨 팝? 홀리팝 총순롱컬 그리고 아까 베이스한 이거 귀여워 그거 좋아한다. 예 발라주겠습니다. 아 눈밑 펄저 페리페라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디 거야 클리오 거네? 이것도 페리페라인가? 이거 더 발라볼게요. 이거는 글림미. 바르고. 홀리카홀리카 마이 베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그레이 캣으로 그려주면 되게 좋은데, 브러쉬, 오키 브러쉬 눈이거든요? 애교살용? 이걸로 발라주면 좋은 것 같아서 발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해줬어요.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 끝에 조금 애교살 생겼죠? 먼저 발레리나 팝을 깔아주고 브러쉬 노키 브러쉬인데 볼 공인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스펀지로 바르면 더 예쁜데 귀찮아가지고 지금 발레리나 팝을 깔아주고 에어랙 써둬야겠다. 에어랙 가지고 왔어? 응, 혹시나. 여기 220V라서 220V요? 어, 여기 한국이랑 똑같아. 영국 빼고 다 똑같아. 그리고 이거 에뛰드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빨리 하고 꺼야겠다. 소리 나 다 했어. 잠깐만. 어, 이거 롬앤 딸기 우유도 가지고 왔는데 좀 더 빨라볼게.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를 아주 열심히 이거 한 번만 더 발라주면 이것도 예쁘거든요. 이거 아이섀도우 처음에 썼던 걸로도 한 번 더 하고 아 웨이크메이크 네틴트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11호 페이보릿 컬러 샀는데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컬러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모브한 핑크인데 베이스 컬러거든요. 진한 컬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워버 컬러인데 엄청 착색이 되게 잘 되고 지속력이 길다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아 근데 다른 거 좀 더 발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머리하고 입술 좀 더 마무리하고 옷도 한번 골라보고 와보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잠깐만요. 아 파딩 안녕하세요. 저 준비 다 하고 왔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도 착용했고 귀걸이는 저번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레트로핑거 귀걸이 착용해봤고 머리도 했거든요. 그 보다나 고데기 가지고 와가지고 고데기로 머리도 하고 옷을 아 뭐 입을까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밝은 색깔 옷을 별로 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샌드로 가브리엘 가디건 입었고 바지는 이렇게 연청 바지 입어가지고 제니를 따라해봤어요. 제니를 따라해봤고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봤어요. 어제 진짜 얼굴이 썩어있어가지고 아무튼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좀 화장도 하고 화사해가지고 아니 어제 그 아리아나 그란데 언니가 계속 쳐다봤단 말이야. 근데 아, 그 아리아나 그란데 닮은 언니가 뒤쪽 테이블에 있었는데 그분이 느꼈을 때는 막 우리가 영상도 찍고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막 한국에서 온 엄청 초췌한 애들이라서 쟤네 뭐하는 애까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만약에 유튜브 하려고 카메라 들면은 좀 꾸며져 있어가지고 안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잘 놀고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저 나가보려고 옷 입어봤어요. 이렇게 바지 연청 바지 산드로 가디건의 베니토인가에서 샀던 자켓 입고 머리 입고 가방 한 배치 가방 입고 이거 혹시 뭐 쇼핑 같은 거 하거나 하려고 가방도 챙겼어요.